더불어민주당이 주말에 이례적으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17일째 이어진 이재명 대표 단식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지금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라며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단식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국민과 싸우자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.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여당이나 어느 한 사람 당대표의 단식장에 와서 걱정하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. 민주당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를 바라는. 의총에선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핀셋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. 국회 앞 도로에선 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.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18일 청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 시 오는 21일 본회의 보고 후 25일 표결이 유력합니다.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사법 리스크를 위한 방탄, 당내 계파 갈등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, 또 민주당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돌려놓기 위한 저항의 단식, 원당치 않습니다.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.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치열하게 민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.